예, 버려지는 저 실리콘, 저 깍대기죠, 깍대기. 실리콘 저 케이스를 이용해서 이안기에 이안기 식부에 뭐 그리스 넣는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안기에도 쓰고 저 그리스 뭐 주입기 없어도 저걸로 그리스를 뭐칠수 있게 하는 건데 시중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뭐 버리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을 다 쓰면 여기 안에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를 뭐 저는 에어로 불을 불거든요. 불만 쏙 튀어나와요. 이게 쏙 튀어나와요. 쏙 튀어나와요. 이게 저거죠. 피스톤이고 실린더죠. 이게 여기다가 그리스를 채워가지고 실리콘 총으로 밀어 넣습니다. 뭐 그리스 넣는 방법은 뭐 저거야. 숟가락으로 퍼넣어도 되겠고, 아니면 이걸 뭐쿡 박아가지고 여기를 막아가지고 쭉 올리면 여기까지 그리스 차겠죠. 그럼 이거 막고 쓰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저 그리스 주입기로 넣으려고 합니다. 방법은 각자가 이제 또 개발해서 쓰면 좋겠죠. 뭐든지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다가 위로 놓고 뭐입니까? 여기다가 아까 엔진오일 붓다가 남은 엔진오일을 조금 붓겠습니다. 이안기에 들어가는 그리스는 조금 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냥 넣으면 더 그렇고 오일 같은 거를 살짝 찍어 넣으면 이게 좀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리스가 실리콘 그리스가 완성됐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실리콘 쓰는 거 똑같죠?
브릿을 쓰겠습니다. 푹 집어넣고. 어휴, 많이 닿았다. 하여튼 뭐 이래. 형, 너무 많이 닿으면 안 되고. 기존에 저게 있는데. 아이고, 이거 봐라. 다 빼내야겠다. 아이고, 뭐를 해서 넣으면. 어이씨, 너무 12자 정도 되겠다. 아, 이거 아주 쉬네. 조금씩만 해야 됩니다. 조금씩만. 조금씩 해야지. 이래놓으면 이제 안에 건 나오고, 더러운 건. 그냥 넣기만 하는 거가 낫네. 아이고, 흙바닥. 빼내야겠다. 쓰고 나서 내가 압을 빼줘야겠는데. 절반 썼나? 처음 써봐가 이거. 네, 앞 조절 못했네. 다 쓰고는 이걸 뒤로 땡겨가지고 빼야 됩니다. 빼야 돼. 빼야지 계속 안 밀어서 굴리스 유출이 없습니다.